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광해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습 감정원 앵두금 승부문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이거는 보니까 좀 잘한 이쁜 레드 계열의 다야예요. 좀 쪘어요. 보시면 멋집니다. 멋진데 잘 쪘어요. 이런 거는 상품이 상급에 해당돼요. 어유, 이거 올도 덜하고요. 부드러우면서 커팅해놓으면 이거 엄청 이쁩니다. 몸에도 좋고 잘 빠져나와서 균도 잘 빠져나갔고. 자, 문제는 잘 올라오느냐가 문제인데. 예, 통과. 합격. 경도도 굉장히 안에 부드러우면서도 입으세요. 부드러운데도 다예요. 이런 게참 질이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아, 이거 약간의 그게 있네.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가 봐. 스카치 스케이스인가, 세긴 세네. 이거 나중에 갈아놓으면 이뻐질 것 같네. 통과. 가격, 이제. 가면 한 투명도 가. 투명도도 괜찮아요. 92인치 정도. 196, 190인데, 이거 많이 쓸 수, 150은 쓸수 있어요. 아주 질이 좋고. 이거는 그 기본, 팔아야 돼. 나중에 아, 그 상품으로 사야 돼. 상품으로서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 충분히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집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아, 왜 좋은 걸 와이프 줘야지. 야, 이 섭섭한 이 소식 녹음 다될 텐데. 우리 편집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아마 사모님이, 아, 네, 반지 안 해도 좋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10억만 갖고 오라고 그럴 것 같은 느낌. 자, 아이고. 자, 요거는, 예, 보시면. 자, 이것도 조금, 예, 블루 계열인 다이아인데, 예, 요, 은갈치. 요, 좋아요. 이것도 좀 36캐럿인데, 그래도 한 10캐럿 정도 나오겠네요. 어우, 이것도 괜찮아요. 얘는 다크블루 정도. 90G 정도는 되는 거니까. 블랙 종류네. 블랙인데, 이제 약간 질은 좀 떨어져요. 이렇게 비주얼인데, 뭐, 이건 그래도 쓸만은 하여. 일단 예외. 버리지도 마시고, 나중에, 이것도 예외. 버리지 말고. 이것도 예외. 자, 요거는 지금 다크블루인데, 이제 얘는 지금 경도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투명도가 아직 한참 남아서 얘는 좀더 찌우세요. 얘도 손가락까지 숨겨 나오세요. 얘가 어떤 거냐면, 이거 비슷한 것을 제가 이제 얘가, 얘보다 조금 형에 해당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요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다시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자, 요건데, 요거죠. 요거. 그죠? 참 무섭죠? 어, 이거 공룡의 근데 이게 머리통인데 눈까지 눈매까지 있고. 자,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석영하고 다이아몬드 SiC 구조가 있네. 야, 뭐 박치기 특 할래? 덤벼봐, 덤벼봐. 우시 치즈 찰칵. 아, 재밌는 녀석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얘가 지금 큰형이고 얘가 지금 막내 같아. 막내, 여긴 이빨, 요, 생긴 거, 요, 보니까, 입이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구고 있는 녀석. 잘 숨겨 놓으세요. 잘 숨겨 놓으면, 이제, 여러분 찾으러 또 가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또, 오, 이거, 저, 보라색 극인데, 야, 공룡 이봐라, 여기 공룡. 얘도 새끼 딱, 이래가지고, 포스 있네. 얼마지? 48캐런, 48캐런. 이거 깨졌긴 깨졌는데, 일단 다이아 하나로 도고, 저는 이제 판매하시면 되고. 아, 이것도 상품. 상품 가치는 있어요. 얘는 상품 가치는 없지만 이제 이빨 머리통 그쪽 계열이니까. 어, 이거 핑크인데, 아, 이게 깨졌네. 핑크인데 깨졌다. 깨졌어. 아쉽게. 38캐럿. 38캐럿. 다이아 맞나? 아, 다이아는 맞네요. 자. 이거는 또 따로 꺼내놔야 돼. 예, 따로 떼놔야 돼. 이것도 따로. 드릴까요? 버리지 마시고. 어?
이거 색상이 특이하더라고요. 색상이 이쁘네. 예, 많이 이쁘. 쪘네. 쪘고. 쪘는데 이 안까지 안 쳤나? 왜안 올라가냐? 탄소 함량이 적네. 아이고. 안 올라간다. 아, 경도는 올라가 있는데 탄소 함량이 적다는 말인데. 표시가 난다. 또 에이 다이아가 아니다야. 그리고 가볍고, 에? 다이아가 아니네. 색깔은 이쁜데. 아깝네. 색깔은 이쁜데. 그거 보니까요. 네. 그거 스프리점 내줘. 이런 사람이 있겠는데? 스프리점 내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것도 아, 다이아 사고. 경도는 나오는데 다이아 사고. 다이아 사고.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이게 안 좋은 게.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균이, 막 균이, 이건, 와, 균도 좋다. 완전 질이 엄청 좋은 거네. 얘거는 모치 중에서도 아주 좋아요. 이건 상품이에요. 다야, 와. 살짝 적고 축하드립니다. 못지 않아 나왔네. 요거 색깔도 이쁘고 상급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거야. 이것도 상품. 가치가 높죠. 그건 한 2억 잡으세요. 393캐럿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커팅하면 20억에서 200억까지 갈수 있는. 자, 요거는 커팅하면 200, 20억, 200까지 가는. 393캐럿인가? 393캐럿. 못지, 못지. 그거는 거의 다 써요. 300, 300캐럿 다쓸 거예요. 좀 버릴 데가 없을 겁니다. 네. 요것도 다야예요. 공룡, 그렇지,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런 건 질이 엄청 좋고, 구하기 힘든 건데, 찾기 힘든 모찌. 색상이 뭐라고 봐야 되지? 이것도 보라색이네? 다야인데. 이거는 색상을 뭐라고 봐야 되지? 그거, 잠깐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보라색 계열이던데, 보라색 계열의 그린 보라인데, 이것도 퍼핑크도 약간 들어가 있는 조금 더 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린 보라 그러니까 퍼플 그린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이거는 버리세요. 요것 때문에 냄새 많이 났구나. 지금 아주 질이 안 좋은 뼈입니다. 아예 버리세요. 냄새 납니다. 그것은 냄새 나야 돼. 요것도 다 해야 하는데 131캐럿 다 다이아요. 지금 거의 90% 다이아네요. 웬만한 건 이제 구분이 가능하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색깔이 좀더 밝은 톤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다 아직까지 좀 칙칙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맑은 톤으로 가셔야 돼. 예. 아, 맑은 다이아를 찾으시도록. 다 지금 어둡고 보라 그런 걸 찾거든요. 칙칙한. 네, 이것도 다이아인데 뭐다 72. 그레이인데 이건 다이아가 아닌 것 같은데 보자. 다이아가 아니다. 오기다. 이것도 저 일부가 다인데 104캐라 똑같은 계열이 둘다 같이 놔두는 게 낫겠어. 지금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버리세요. 집사람이 주소인데도 좀 비싸가지고. 네. 야, 이거 멋지네. 멋지다, 멋지. 다이아도 괜찮고. 색깔이, 얘 색깔도 또 꽃감이 하나 들어왔어. 꽃감 또는 멋지. 괜찮네, 요 정도면. 아이고, 좋다. 이거는 얼마지?
120캐럿. 이것도 상품으로 두면 되겠습니까? 네, 상품 가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녹색 계열인데. 녹색 계열인데 기가 민감해가지고 가는 좀 같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이아 아닙니다. 다이아 아니에요. 안나야. 다이아 아님. 그럼 이건 버릴까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원 앵두검 승부도 대표 박현철 분 다이아라고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 네네. 빼놔라.